이성 그리고 왼발에 황병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편에 또 선수들이 있고요. 장지성입니다. 장지성 오른발 슛! 골! 장지성! 프리킥 골! 천금 같은 프리킥 골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대0. 네, 아주 완벽한 궤적과 완벽한 낙차, 완벽한 속도의 골이었습니다. 아, 네. 장지성 선수, 아 이게 들어갈까 했는데 네. 정말 날카로운 궤적을 보이면서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전 43분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굉장히 위치는 좋았지만 사실 그렇게 가까운 마냥 가깝다고만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한 임팩트로 보시죠. 수비벽을 넘겨서 네. 자, 지금은 최성겸 선수 손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자, 수비벽을 살짝 넘기고 네. 속도와 궤적, 코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성겸 골키퍼도 손을 썼지만 네, 골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웅기 멀리 보내줍니다. 이형경 헤더 떨어뜨려서 골! 골! 김재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영경 선수의 제공권 네, 굉장히 위협적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정확하게 배달을 했고 일부러 높이 띄운 크로스를 시도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영경 선수가 정확히 떨어뜨려 놓고요 요거를 이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반 69분 결국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김재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아 박동영 선수군요. 네, 박동영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프리킥을 멀리 보내줬고요. 네, 이영경 선수가 완전히 떨어뜨려 놨고 박동혁 선수가 수비 방해 없이 완전히 공간 찾아 들어갔죠. 자, 떨어지는 공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박동혁이 네. 경기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네, 아 재밌어지죠. 네. 이번에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갑니다. 헤더! 자, 경주 한수원 소범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합니다. 네, 정태근 선수가 제가 제공권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를 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높은 점프를 보여주면서 정확히 머리에 공을 갖다 댑니다. 자, 골을 허용한 지 불과 네. 4분 만에 네.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2대1, 정태근 선수의 골로 역전 1대0으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손경환 선수도 정태근 선수의 세도를 보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띄워서 공을 올려줬고요. 정태근 선수가 정확히 뛰어올라서 네 달려들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닝 헤더 높은 타점에서 헤더를 성공시키는 정태쿤.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 가운데로 높게 뛰어준 공. 자, 펀치! 아, 헤딩했는데 골대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대0 앞서갑니다. 자, 방금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코너킥 올린 공이 수비 헤딩을 맞고 골대 맞으면서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차단 우대협의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밀어줍니다. 김대면서 안쪽 첫 번째 골의 출발!
팬 여러분, 멋진 골을 만들어준 우리 이광재 선수와 김영준 선수에게 승리의 박수를! 기록을 보였고 득점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어제 이광재 이 조동권 선수 투입을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끊어킥. 두 팀 모두 집중을 해야겠죠.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이 나옵니다. 스포 1대1. 자, 이번에 화성FC가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김경민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3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동점 득점, 그리고 화성FC의 통산 500번째 득점 김경민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코너킥 기회를 많이 가져갔다고 화성FC에서 김경민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선수했습니다. 김경민 선수의 동점 득점이 나왔습니다.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종훈 그대로 높게 헤딩! 세컨볼! 들어갔어요! 강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종훈 그대로 높게 세컨볼 들어갔어요. 강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들어갔어요.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 자, 나 지금은 내 교체들은 내 오창근 선수거든요. 네, 오창근 선수거든요. 오창근 선수가 와,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 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근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지금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들어갔어요.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 자, 나 지금은 내 교체들은 내 오창근 선수거든요. 네, 오창근 선수거든요. 오창근 선수가 와,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 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건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지금 자,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헤딩! 와! 와! 김경구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구의 득점.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토너먼트 아닙니다. 자,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헤딩! 와! 와! 김경구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구의 득점.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 네.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토너먼트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 네.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 주한성! 주한성! 주한성이 터집니다.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와,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 주네요.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 골 후보 단연은 들어야 되고요.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어섭니다. 자, 이 골은 정말 김해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 두...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 네. 자,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 주한성! 주한성! 주한성이 터집니다.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와,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 주네요.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 골 후보 단연은 들어야 되고요.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어섭니다. 자, 이 골은 정말 김해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 이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오, 지금 빼서 냈어요. 이창훈 압박 성공. 혼자 가봐야 되는데요. 한번 접고 침투하는 선수 있습니다. 다시 접고 반대쪽 잘 봤어요. 내줬고 그대로 오른발 셔팅! 골망을 흔듭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이동희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20분이 되는 시간 이동희가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네, 방금 골 장면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조직력이 이만큼 물이 올랐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동희 선수 너무나 깔끔한 마무리 슈팅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는 박청용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네, 이창훈 선수의 압박이 제대로 통해쳐 박태웅이 가지고 있었던 공을 잘 뺏어냈고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침투하던 선수를 잘 받고 내주고 그대로 오른발로 논스탑 슈팅. 이동희의 이 가마차기는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세레모니인가요? 네, 이동희 선수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자축했습니다. 김상재가 멀리 처리한 공 머리 맞고 김민준이 살려냈어요. 원투패스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전방으로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호! 들어갑니다. 신영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행운의 동점골 부산 교통공사. 네, 방금 상황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아,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약간 있었죠. 하지만 신영준이 끝까지 압박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네, 이 패스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승현 선수가 김상재 골키퍼에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터치가 약간 애매했어요. 김상재 골키퍼가 뒤늦게라도 처리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신영준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1-1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1-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파울이 선언되면서 부산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신영준이 짧게 김소웅 공간으로 내줬고 김민준 빠르게 크로스 헤더 오른발 약간 빗맞았어요. 헤더 다시 흘렀고 한건용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 나왔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부산교통공사 결국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그 주인공 박태웅.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부산교통공사였거든요.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공격 작업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헤더 클리어링이 애매했었어요. 한건용의 슈팅 빗맞았었고 이번 헤더도 애매했고 한건용이 드리블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시도 우당탕탕 넘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태웅에게 공이 연결됐었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결살려서 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부산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홈에서 역전을 성공시켰습니다.